나는 탄수화물 흡수가 잘 되는 체질이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죠? 좀뭐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요. 내가 탄수화물에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 탄수화물 분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들 하시죠? 그렇죠, 궁금하죠. 자, 이게 유전학자인 샤론 무알렘 박사가 만들어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단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이 크래커를 이용해서 자,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에 예민한지를 찾아보는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하나씩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여기도 다. 네, 한번 하나씩.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 자, 크래커를 입 속에다 넣은 상태에서 단맛이 느껴지는 순간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드셔보세요. 단맛이 느껴지네. 네. 벌써 달다고요? 입에 넣자마자 달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지는 않은데. 네. 한참 씹다 보니까 조금 달아요, 조금. 많이 달지는 않네요. 저는 한 3, 4초? 김선현 씨는 지금 4초 정도 됐을 때 손을 들어주셨고 원장님도 지금 보니까 한 8초에서 10초 사이에 손을 들어주셨는데 이 샤론 무알렘 박사가 고안한 이 방법에 따르면은 이걸 먹고 14초 이내에 단맛을 느끼게 됐다면 탄수화물 분해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섭취하는 총 칼로리의 약 50% 정도를 탄수화물로부터 얻는다고 봤고요. 단백질이 한 20%, 지방에서 얻는 게 한 30% 정도라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입에서 단맛을 느끼는 거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떤 당에 대한 그 포만도, 만족감 이것이 신속하게 왔기 때문에 오히려 총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단맛을 늦게 느끼는 분은 탄수화물에 대한 분해 기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흡수량의 총량은 오히려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예. 아, 그럼 아예 탄수화물을 분해시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30초 이상이 됐는데도 단맛을 못 느낀다면은 완전히 이제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아주 제한된 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하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전체 칼로리 대비해서 탄수화물의 섭취 비율을 2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지방에서는 한 40% 정도, 단백질에서는 35% 정도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것을 추천드리죠. 확실히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적은 분들에게 이 BNR17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분해 효소가 적은 사람들이 대사도 안 되면서 바로 우리 몸속에서 그 백색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거죠. BNR17이 바로 이 백색 지방 크기를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쥐에게 10주간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 백색 지방 세포의 크기가 35% 줄었고요. 또 지방산화 유전자의 발현도 증가됐다고 합니다.